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고 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 주말 일요일에는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함께 있고, 5월달은 역시 그 가정의 날이고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5월달 우리는 그 이민년, 우리가 이제 그 임묘진 해서 이제 봄의 기운을 다 보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여름의 성장 발전하는 여름의 그 에너지 기운이 이제 우리에게 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을사월인데요. 5월 5일 입하를 시점으로 해서 6월 6일 망종까지 30일 동안 우리는 을사월로 살게 됩니다. 을사월 본격적인 그 시작이 5월 5일 어제서부터 시작됐고요. 다음 주 이제 9일, 우리는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를 어떤 그 운으로 함께 하루하루 이제 지내게 될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일간별 그 주간 운세도 따지고 보면 사실 큰 속으로는 월운 속에서 우리가 30일 동안 어떤 운이 운으로다가 우리가 보내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은 조목조목 하루하루를 살펴보는 건데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운이라고 운세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더더 뭐라 그럴까요? 좀 정확하게 실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운을 살펴드릴 그런 것도 한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살펴보자는 그런 속에서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젊은 생각의 구독은 저에게 사랑이고요. 또 좋아요는 저에게 응원입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강의 이제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목 일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 여러분들은 5월달 을사월인데요. 이 을사월을 그 겁재와 식신이라는 그 을사월 기운이, 한 달의 에너지 기운은 겁재와 식신이라는 운 속에서 우리가 5월 9일 월에서부터 일요일까지 15일까지 어떤 운이 이제 펼쳐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9일과 10일 날은 편인과 정인이라는 인성운입니다. 그리고 11일과 12일은 비견겁재 비겁운이고요. 13일, 14일 식신 상관운, 일요일 날은 편지운으로다가 이제 한 주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그 운의 흐름입니다. 네, 인성이라는 거, 편인정이라는 인성이라는 운이라는 운의 흐름은 아무래도 그 인내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견겁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조금은 그 자기 자신의 업그레이드 되는, 한 단계 자기 자신의 성장시키는 그런 그 운이기도 합니다. 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인에서 인성에서 뭔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임비식 구조라고 보게 되면 약간은 전문성 있는 그런 그한 주간의 운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큰 운의 흐름,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 아, 다음 주에는 내가 뭔가 좀 노력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성을 좀 살리는 그런 한 주를 보내야 되겠다. 아, 내지는 또 그렇게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와 함께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운의 그 어떤 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손 놓는 날이라고 그래서요. 9일 날, 10일 날, 월요일 할 날이 음력으로 4월 9일, 10일인데요. 요때 손 놓는 날이니까 혹시 뭐 이사 계약이라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내지는 또 어떤 뭐 이전, 뭐 사업체 이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부서 간의 이동, 어떤 이전 이동 어떤 그 방향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옮길 때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은 그 음력으로 9일, 10일, 이때는 어떤 그 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행사 같은 것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손 없는 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이 이제 수요일인데, 이때가 이제 보금운이 들어옵니다. 갑목일간 여러분들한테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이라는 6개 일주가 있으십니다. 그 일주 중에서 갑자 일주인데요. 이 갑자 일주가 보금운이 들어옵니다. 보금운은 그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요. 각 자기만의 일간이 있음 일주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 일주라면, 이 갑자 일주이신 분은 이 오늘 그 5월 11일 날이 갑자 일주 이 보금운이 다음 이제 두달 정도 3, 60일 후에는 또 다시 이 갑자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옵니다. 그럼 그때는 또 다시 보금운이 오는 거. 그래서 보금은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오게 되고요.
이론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은 준비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노력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미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셨던 분들은 하루가 아주 길한 날, 그래서 길 아주 복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12일 날인데요. 목요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갑, 그리고 천간에 갑 일간 여러분들한테는 지지의 축토라든지 미토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글자가 오게 되면 천우귀인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우귀인운은 굉장히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천우귀인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그래도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다는 누군가 귀인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운이니까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 하루 좋은 어떤 그 뒤에서 나를 그 조력해주는 그런 조력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월요일 날은 또 편재의 운이 들어와 있는데 지지 그 간목 일간한테 목극토 해서 술토는 편재 기운입니다. 이때는 이제 편재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뭔가 그 투기적인 에너지 기운이 좀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인데요. 이럴 때 로또 한 장 하시는 분들한테 로또 운으로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12 운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 장생 목욕 관대 권력 제왕 이래서 이제 한 주 9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상향을 그리면서 뭔가 에너지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요. 각각으로 볼 때면 상관의 에너지 기운이 제왕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한 기운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산하는 그런 그 능력인데요. 그런 그 기운인데 상간의 기운, 에너지 기운이 재앙이라는 아주 강한 그 기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표현 능력, 누구한테 표현한다든지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그런 하루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목일간은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의 어떤 그 핵심적인 키워드 좀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아무래도 간목일간 여러분들은 좀 주도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직선적인 부분 아무래도 리더십, 선두기지 이런 그 근성, 기본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을목 여러분들께서는 실리적인 실리를 좀 추가하시고 실속 있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친화력이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이제 간목과 을목의 목의 에너지 기운에서도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 을사월 한 달 동안 비견, 천간의 을목, 그래서 비견이고요. 사화 그리고 지지사화와 을목일간의 그래서 목생화 상간 에너지 기운입니다. 비견과 상간이라는 것은 비견이라는 건 나의 어떤 그 협력적인 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직선적인 나의 그 주관적인 그 에너지 기운이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거고요. 상간이라는 에너지 기운은 표현 능력, 표현 기능 그런 그 에너지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되는 그런 그 전체적인 올 한 달이 비견과 상간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 기운과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 한 달 속에서 과연 그 9일서부터 15일까지 한 주는 또 어떤 운의 흐름이 이 비견과 상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채워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저기가 편이라는 인성운이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겁재비견 비겁운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상관식신 식상운이고 일요일날 정재운으로 단지 한 주를 마무리하시게 되십니다.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임비식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를 좀 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거 주초에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밖으로다 막 시작한다든지 또 약간은 좀 불편한 말씀으로 말한다든지 뭐 나댄다든지 이런 기운이 아니라 좀 차분하면서 뭔가 좀 그 인내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속에서 이런 한 주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 되게 되면 겁재비견이라서 자기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 아니면 경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협력 관계 또 아니면 경쟁 관계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주중을 이제 보내시고 이제 금토 이제 주말을 이제 다가오시면서 정리 한 주 정리하고 주말 속에서는 상관식신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뭔가 이런 그런 그
그런 능력들이 이제 발현되는, 그래서 한 주가 좀 차분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 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 기운이 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의 어떤 한 주, 주간 운세 흐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2일 날은 우리가 이제 지지 축토가 을목한테 목극토 편재운입니다. 이때 로또 운이 오면서 또 을축이라는 그 일주는 을목 일간 중에서도 을축, 을해, 을류, 을미, 을사, 을묘. 여섯 개 일주 중에서 을축 일주가 복음운입니다. 이런 복음운을 맞이하시는 을축 일주 여러분들도, 몸가짐 준비하시고, 계획성 있게끔 이제 하루하루 어떤 그 노력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거 하루일 것 같고요. 지지 이제 자수가 을목일간 여러분한테는 자수가 천을 귀인 운인데요. 이런 그 자수란 글자를 만나면서 을목일간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천을 귀인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준비하거나 뭐 이런 데서 부족해서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다 하더라도 막상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잘 풀려질 수 있고 그런 그 하루가 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가장 그한주 중에서 보게 되면 을목일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요일날이 가장 그 길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날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뭔가 자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그것도 한 주를 보내는 그 지혜로운 그런 한주 운의 흐름이 여러분들하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을목일간 요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는 그 병화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 을사월에는 우리가 이제 한 달, 을사월을 정인과 비견이라는 운으로 한달 전체 운을 채워가는데, 이 운, 전체 운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 일진 30개의 일운이 모여서 정인과 비견이라는 운과 함께 한 달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될 겁니다. 정인과 비견이라는 운 역시도 뭔가 자기가, 정인이라는 운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공부도 하고 또 내지는 또 여러분들한테 수용하는 그런 그 생각하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내하는 그런 그 기운 에너지 기운이니까 이런 그 기운을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그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일간 여러분들 9일서부터 15일까지 주간 운세입니다. 9일과 12일은 편간 정간 관성운이 들어와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편인과 정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로 가면서 13일, 14일 비견 겁재운 뭔가 협력 관계,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그한주 운의 흐름. 일요일 날은 식신으로 다 이제 정리합니다. 편관과 정관이라는 운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관성운인데요. 이 관성운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관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통제, 억압 관리 이런 그런 그 운의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적응하고 뭔가 이제 이런 그 단련시키는 본인을 단련시키는 그런 그 운이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운의 흐름을 갖다가 무조건 그 성취라든지 나한테 그 길한 그 운만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운이라는 것은 뭔가 준비 된 상태에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하다 보면 성취는 당연히 길한 그런 그 성취 능력이 발현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병화일간 여러분들께서 9일, 10일 편관, 정관 이런 거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또 편관, 정관이라는 운은 귀의 운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물운, 그 재성운이라고 해서 재물운을 뭔가 결과를 얻어낸 거를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결과를 낸것 같다. 우리가 명리적인 의미에서는 뭐 군겁쟁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재물을 탐하게 되는 군겁쟁제, 뭐 군비쟁제에서 우리가 겁재가 재물을 갖다 탐해가고 나눠갖고 편과칠살이 겁재를 갖다 극해줘가지고 재물을 지켜주는 뭐 이런 그 의미로다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편관정관운이라는 것은 뭔가 귀한 귀격의 운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면서 또 이어서 이제 편인 정인이라는 것은 편관 관성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관이라는 운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이런 그 속에서 명예도 일어나는 그런 그 운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의 준비 단련 노력
그리고 적응하는 그런 한 주의 어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비견 겁재라는 협력 관계라든지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비견이라는 건 친구, 또 겁재라는 것은 어떤 거 친구 중에서도 좀 경쟁적인 그런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잘 맞는, 코드 맞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뭔가 왠지 자기하고는 어떤 그 생각이 좀 다른, 우리가 그런 그 친구도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음양이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 음이면 양이면 양, 이런 건 없습니다. 음에도 음 속에는 음양이 있고, 양도 양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음이라는 음양이 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는 남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지만은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성이지만 여성 중에는 여성스러운 여성도 계시지만은 또 여성 중에서는 좀 남성스러운 여성분도 계시고, 이런 식에서는 음양은 하나, 음으로만 딱볼때 남성으로만 볼땐 남성이지만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는 여성스러운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사상이라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사상 체질에서 태양, 우리가 이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래서 이제 체질도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더 확산시키면 팔계라는 이런 것도 이제 주역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운세 방송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교육 방송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병화일간 여러분들 9일서부터 15일까지 13일 날이 이제 병화일간 중에서 병인일주 여러분들께서 복우문 맞이하시고요. 이 복우문 들어오시는 병인일주 여러분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복우문을 맞게 되면요, 긍정적인 그 운의 흐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음양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약간 그런 부분으로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에너지 기운으로 볼 때는 준비되지 않고 내가 그냥 무기력한 그 하루하루 보내시게 되면 예를 더 이날 하루가 더 깝깝하고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참 하루가 좀 힘든 하루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뭔가 항시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노력하고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똑같이 더 씌워져서 더욱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루가 굉장히 힘찬 하루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10일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지지 해수가 병화일간한테는 천유기 운입니다. 이 해수라는 이 글자, 요 글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병화일간 여러분들은 10일날 천우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어느 날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 날짜에 대한 어떤 택일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스러웠다면, 이한주 중에서는, 9일과 15일 이 중에서는 가장 그 병화일간 여러분들한테는, 10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인데요. 우리가 병화일간 여러분들께서 보면 병임충이라서 충은 천간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다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충들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운이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깨지면 안 돼. 충돌돼서 나한테 뭔가 이게 분리되거나 이별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충돌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다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을 상태면 조금 조심한 하루.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남자 여자 관계가 좋은 관계였었는데 월요일에 만남을 갖게 됐다 그러면 이날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관계가 충으로 인해서 혹시 좋은 관계가 깨지면 그때는 좀안 되죠. 하지만 좋지 않은 관계, 뭔가 나는 저 사람하고 이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걸 못하고 질질질질 어떤 그 인연의 어떤 그끈 때문에 잘 이랬을 때는 차라리 충돌해서 헤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충운이 왔을 때 좋은 관계들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루 충돌로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이런 날 차라리 모든 걸 다시 털어버리는 그런 그 길을, 그런 상태로다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다면은 그럼 그것도 하나의 그 지혜로운 그런 그 운의 활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점 말씀드리고 병화일간도 요 정도 정리하고 이번에는 정화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병화일간은 이제 태양의 어떤 그 물상을 갖고 태양이라는 어떤 그 강렬한 그 열정적인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정화는 그 달, 또 아니면 촛불, 이래서 배려심이라든지 뭔가 그 정화라는 그 정이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세심하면서도 또 자상한 이런 부분들, 그 합리적이고 이런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정을 갖고 계십니다. 정화일간 여러분들 한달 을사월을 편인과 겁재라는 이 월운, 5월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 굉장히 뭔가 추리와 직관력이 여러모로다 이제 발현될 수 있는 뭔가 좀 이런 그런 운인데요. 이런 겁재운과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을사월을 정화일간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편인과 겁재운을 한 달을 이제 잘 보내셔야 될것 같고요. 요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9일과 15일 동안 주간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일과 10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정관과 편관 관성운입니다. 11일과 12일날 정인편인 인성운이고요. 13일, 14일 겁재비견 비겁운입니다. 15일날, 일요일날 상관으로다가 한주 이제 정리하시게 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다가 살펴보면은 관인비 구조로다 흘러가기 때문에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그 운의 한 주간의 운의 흐름은 아니고 한 주가 뭔가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그 인성의 어떤 그 노력하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 그리고 또 관성의 어떤 그 뭔가 그 단련시키는 그런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한 주를 잘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고요. 토요일날입니다. 14일날 또 정화일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묘일주께서는 복우문 맞이하십니다. 이 복우문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복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고요. 또 이제 준비되신 분들한테는 신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고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은 그러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하루하루 굉장히 그 무기력한 삶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한 하루,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굉장히 엉망인 수 있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슬기롭게 잘 헤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 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9일과 10일 손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요한주 중에서는 9일과 15일 요 중에서는 요 월요일과 화요일날 잘 활용하셔서 어떤 방향 이전이라든지 개업 뭐 여러 가지 뭐 개업하시는 분또 이사하시는 분또 어떤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9일 10일날 한주 중에서는 좋은 날로다 여러분들한테 태기를 드릴 수 있고요. 화요일날은 충운과 천우기운이 이제 동시에 들어와 있는데요. 천간으로는 충이고 지지로는 천우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운에 갑자 천간에는 충, 지지에는 천우기운이라면 어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어떤 그 관계를 뭔가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정리 못하면서 계속 질질질 이끌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 과감하게 충돌로써 이별을 하고 분리를 시키는 그랬을 때 뭔가 두려웠다든지 깨는 척했을 때 이런 천을 귀인의 도움으로써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충돌로써 이래 새로운 미래가 더 펼쳐지는 그런 그 운이니까요. 화요일날, 10일날 정화일간 여러분들한테는 충운이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그 운의 흐름을 탄다는 거. 이 충운이 천운기운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천운기운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때는 긍정적인 어떤 그 관계, 모든 것이 부닥침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쪽에서 하루가 굉장히 정화일간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그한 주간 중에서 좋은 날로 길이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합운이 들어와 있는데 정임 합의로 천간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일간과 임수라는 그 천간운의 합운은 뭔가 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합이라는 것은 좀 묶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합은 좀 묶인다, 뭉친다, 합한다 이런 건데요. 이 합이라는 것이 뭔가 해결을 위해서 합해서 협력, 그래서 어떤 화해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합이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긍정의 에너지 기운이로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묶여서 뭔가 좀 고립되거나, 묶여서 좀 깝깝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긍정의 어떤 에너지 기운과 부정의 에너지 기운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운을 선택해서 너무 그 기로는 좀더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좋지 않은 그 흉운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운을 전혀 피할 수 없다? 무조건 거기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흉운이 올 때도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운을 하거나 우리가 사주 상담을 명리 상담을 보거나 미래에 대한 상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개운하기 위해서 미래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만약에 내가 피했었던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보는 거고 그런 것을 상담하는 것이 역학자의 어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을사월에 대한 그 정화일간 9일서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무토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5월 을사월을 이제 정관과 편일이라는 이런 그한달 월운 을사월 5월달 월운은 정관과 편일운입니다. 이게 큰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든지 그렇죠.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밑에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먼저 큰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느냐 아니면 나무를 보면 숲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걸 먼저 보게 되는 건데요. 1년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민년 안에 12개의 그 월운이 있는 거고 또 월운 속에서는 30개의 일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어요. 일운을 볼 때는 월운을 보시고 또 월운을 볼 때는 일년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년과 을사월 같이 보는 것이 5월달 월운을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일운을 볼 때는 을사월 중에 하루하루의 일운을 맞춰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정관과 편인운 속에서 정관과 편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적응하고 뭔가 준비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거한 달이 될 겁니다. 그런 운 속에서 한주 7일 동안 5월 9일부터 15일 동안은 어떻게 하루하루 일진운을 펼쳐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과 10일인데 편재정재 재성운이 들어와 있고 11일 12일 편관정관 관성운입니다. 13일, 14일 편인적인 인성은 이제 15일날, 일요일날 이제 비견이라는 운으로다 정리 한 주를 좀 마무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관일이라는 이런 그 운의 흐름을 타고 계신데요. 재성과 관성과 인성, 재라는 것은 뭔가 그 결과를 성취하고 돌출해내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초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주초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결과를 얻었다면요. 나머지 주중과 주말로 가면서 이제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서 뭔가 단련시키고 그거 갖다가 이제 정리하고 그것도 새로운 것도 준비를 하고 이런 거 운의 흐름이니까는 한 주는 주중에는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주초에는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 주중과 주말로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좀 단련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운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9일날 편재운입니다. 로또운 말씀드렸고 9일날 10일날이 우리가 이제 지지 편재 또 천간 편재 그래서 편재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날좀 활용하셔서 로또 한 장씩 사시는 것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화요일날 10일날은 그 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간의 계수가 무게합해서 이제 그 정재운이 이제 합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정재라는 것이 남성 무토일간한테는 정재는 이성운에서 배우자운인데요. 무토일간한테 그 여성을 뜻하는 글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고 정재만이 그 여성 이성운은 아닙니다. 무토일간이 남성으로 볼 때는 기토는 무토는 남자, 기토는 여성, 그래서 겁재운에도 이성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정재운에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합이라는 것이 묶여서 뭐 답답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니까 서로 선남선녀 이런 싱글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재운에 여성분들하고 어떤 그 소개팅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그 합으로서 굉장히 새로운 만남 어떤 그 새로운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니까요. 이런 날잘 활용하셔서 미팅을 한다든지 어떤 그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한주 중에서는 화요일날 이렇게 택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날 목요일 날인데요. 천우기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토일간 여러분한테 지지축도는 천우기인운입니다. 천우기인 글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무토일간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력자가 나타난 거고 나한테 귀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이제 천우기인운을 아신다 그러면 아 이때는 목요일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날 하면 좋을까라고 이게 날짜 고민이 혹시 고민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누구한테 만남을 했는데 내가 그날 만날까 말까, 어느 날이 좋을까라고 하신다면 모트리그한테 이 12일 날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12일 날,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귀인이 있는 날이니까요. 어떤 그 조력자의 어떤 그 귀인의 운을 좀 받으셔서 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는 그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5일 날은 보금운입니다. 모토일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섯 개 일주가 계십니다. 무진무인, 무자무술, 무신무공일주. 그 중에서 무진일주 여러분들께서는 보금운 맞이하시고요. 무진일주 여러분들께서도 항시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긍정의 날이 될수 있고, 무진일주 여러분 중에서 어떤 거 준비 노력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또 답답하고 깝깝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기운 말씀드리고 모토일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기토일간으로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 여러분들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달 을사월에 대한 월운을 보게 되면요, 편관과 정인운입니다. 기토일간 여러분들한테 편관과 정인운이 한달 동안 이제 크게 이 속에서 이제 30일 동안 이제 이론이 이제 꼭꼭 이제 채워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큰 운의 흐름은 기토일간 여러분한테 핵심 키워드는 편관과 정인이라는 그 운이 5월달 월운이니까 큰 상위 단위의 운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그한 달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운에 잘 맞는 그 운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9일서부터 15일까지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과 10일은 정제, 편제, 재성운이고요. 11일과 12일은 정관, 편관, 관성운입니다. 13일과 14일 정인, 편인, 인성운. 15일 일요일날 겁재운으로 다 이제 한주 정리 마무리하시게 되시는데요. 9일과 10일 날은 이제 손 없는 날로서 여러분들 혹시 이사 계획이라든지 이전 계획, 행사 이런 그 날짜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요 날, 방향과 함께 필요하신 분들한테 요날좀 말씀드리겠고요. 10일 날은 이제 천간으로다 편제운이 들어오니까 로또 한 장, 또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10일, 11일 날에 편제, 이렇게 이제 천간과 지지로 다 연달아서 이어서 오는 편제운. 기토일간 여러분들한테 재성운, 뭔가 투기적인 심리, 그런 그 기운, 뭔가,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로또 한장 사시는 거. 한주 어쨌든,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요런 날이 15일, 목요일, 금요일보다는 화요일, 수요일에 더, 좀 아무래도 본인한테 에너지 기운이, 그런 그 투기적인 에너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일 날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요때가 이제 한번가 천을 기운이 들어옵니다. 지지에 이제 자수 글자가 천을 기운이고요. 천간에다 간목 글자가 갑기 합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토 일간 여러분 중에서도 여성 여러분들한테는 정관이라는 건 남자 배우자 운이 되는데요. 이런 거뭐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싱글, 어떤 그 솔로이신 분들한테는 그 이성운이니까요. 요때가 뭐 소개팅이라든지 소개를 받는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인연에 어떤 그 활용이 될수 있다면 또 합으로서 또 천을 기운이기 때문에 요때 만나는 그 이성은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어떤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거 11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여성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이성운, 연애운 이런 것들이 하루가 천을 기운과 함께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성과 관성과 인성, 그래서 재관인 이렇게 흘러가는 운의 흐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는 그 경금 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 여러분들인데, 경금 일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강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강한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통솔력이라든지 어떤 그 적극성 이런 부분에서는 뭐 타의추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우리 경금일간 여러분들, 5월 을사월에는 정제와 편관이라는 이런 그한 달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재성과 관성, 그래서 부기, 재는 이제 재물이고 관성은 명예지만 어쨌든 이런 그운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그 운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 5월 5일부터 시작했던 을사월 중에서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운세는 어떤 운의 흐름이 이 속에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일과 12일은 식신상관운이고요. 11일과 12일은 편재정제 재성운입니다. 13일과 14일 편관정관 관성운이고요.
15일 날 편인으로 다 이제 한 주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20일 날 이제 살펴보면 편재운 로또운 들어와 있고요. 13일 날도 지지 인목이 이제 우리가 금금목 그래가지고 이제 편재 로또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2일 날은 천간에 참 편재운이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갑경충.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투기적인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그 운이라는 것이 충운이라는 것이 불리한 어떤 부정의 운의 어떤 흐름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이 때로는 그 충돌을 인해서 새롭게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나한테 긍정의 운으로 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충운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충운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자중하셔야 되시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 이런 상황에서 충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과감하게 받으셔서 그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이때다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와 함께 충운으로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기 변화의 운으로도 여러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충운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기운으로다가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충운에 이어서 12일 날은 이제 정제 을경 해서 이제 그 화분이 들어오는데요. 이 화분이 또 정제 같은 경우는 남성 여러분들한테는 여성 배우자운입니다. 이성운이기도 하고 연애운이기도 한데요. 이 정제운이 천을 기인운과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지 축토란 글자와 함께 천을 기인운 정제 이성 솔로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이성운이 좋고요. 또 어떤 선남선녀 여러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데이트하고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날짜를 태기를 한 주간 중에 태기한다면 또 12일날 천우기 뭔가 조력자도 있고 또 합으로써 뭔가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날 연애운 연애할 수 있는 날 하루 한 주간에 태기한다면 12일날 여러분들 태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금일간 여러분들은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이런 그 식신생재 재생간으로 다 흘러가는 한 주의 흐름은 뭔가 성취하고 뭔가 적응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그런 한 주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고 또그 시작한 것에 결과를 얻어내고 또 결과를 얻어낸 거에 대해서 또 지키는 힘까지 들어와 있는 편관 정관 관성운이 들어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성취 보상받는 한 주. 그래서 경금일간 여러분들, 남성 여러분들한테는 이 12일 날, 목요일 날이 정제 에너지 기운까지도 굉장히 좋은 화분까지 합해서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런 한 주, 뭔가, 심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일주, 여러분들, 경금일간 여러분들 한주 활기차고 화이팅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신금일간 여러분들입니다. 경금일간에 이어서 이제 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경금은 원석에 비유하면 신금은 보석에 비유를 합니다. 같은 금인데 이제 보석과 그 원석의 어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다듬어져 있느냐 다듬기 전이냐라는 건데요. 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다듬어진 겁니다. 열매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계절에 우리가 가을에 사과가 이제 열매 어떤 결실을 맺게 되면 그 결실의 어떤 그 씨앗, 어떤 그 그런 그 핵심적인 거 이런 그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다 보니까 신금일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정확하고 또 아주 섬세하면서도 세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하면서도 또 이제 그 독선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그 완벽하다. 그래서 뭔가 다듬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완성 보석에 말한다면 그런 그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을사월의 편재와 정관이라는 그런 그 월은 한달 오는 재성과 관성은 재간 이라는 그런 운 속에서 한 달을 보내시게 될 텐데 굉장히 좋은 거죠. 뭔가 결과를 얻어내고 결과를 지켜내는 그래서 부귀가 함께 있는 그런 한달 보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신금일간 여러분들 한번 9일서부터 10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9일, 10일 월요일 화요일인데요. 상가식신운입니다.
11일 10일 정재 편제 재성운이고요. 13일 14일 정관편과 관성운입니다. 15일은 정의라는 그 인성으로 다 이제 한주 정리상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게 될 텐데요. 상관식신 뭔가 그 표현하는 어떤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작하는 뭔가 과정 속에서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하시면서 주초를 이제 시작하면은 주중으로 가면서 정재 편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그한 주, 금 주말을 가면서 또그 결과를 또 지켜내는 그 전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한 주의 운의 흐름은 굉장히 그 완성적인 그런 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리더십적인 어떤 그런 그 리더적인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니까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2일 날인데요. 천간에 편재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로또 운이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겠고, 이제 천간에 을신충으로 충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충운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상황에 지금 내가 좋은 상황 한 주를 오늘 보신 여러분들께서 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으면 뭔가 이런 날은 하루 정도는 조금 내가 의식해서 뭔가 말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구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비구설 이런 걸좀 피할 수 있게 충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뭔가 좋았던 것들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상태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그런 하루로다가 여러분들께서 충운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개운하시면서 활용하셔야 되시는 거고, 다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려진다는 그 충돌을 해서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어떤 기회로다가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충돌로서 뭔가 새 출발하시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일 금요일인데요. 요때는 이제 병신 해서 이제 화분이 천간 화분이 들어와 있는데 신금 일간 여성분 여러분들께서는 정관운은 배우자인 남성 운인데요. 이성운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좋은 남성을 어떻게 소개팅 만약에 이제 선남선녀 중에서 이제 솔로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싱글이신 분들은 이런 날뭐 만약에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 내지는 뭔가 소개팅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이성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또 지지의 임목은 천흙인인데 신금한테 지지 임목 글자가 천흙인 운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한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신금일관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조력자의 조력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길일이고 한 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그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금 일간 여러분들도 상간식신 그래서 이제 식신생재 재생과를 흘러가는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고 성취 보상을 받는 그런 그 운의 흐름과 함께 또그 운을 지켜내는 그 불을 지켜내는 귀한 운이 한 주를 함께 하게 되니까 우리 금 일간 경금 신금 일간 여러분들은 한 주의 운의 흐름이 굉장히 풍성하고 여러분들한테는 활력 넘치는 한 주의 운의 흐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다가 대쉬하시고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움츠리지 마시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시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금일간 여러분들 이제 살펴봐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임수일간 여러분들의 한 주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 여러분들도 5월 을사월에는 상관과 편재라는 그 천간의 상관은 지지의 편재운 전체적으로다가 뭔가 시작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임수일간 여러분도 5월달 운 좋습니다. 뭔가 시작하셔도 좋으시고요. 또 결과도 좋아 보입니다.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9일 10일 비견겁재 비겁운이고요. 11일과 10일 식신상관 식상운이 들어와있고 13일 14일 재성운 편재정재 재성운입니다. 그래서 비식재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식재 구조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가 구조 운의 흐름입니다. 사업하는 운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그 운의 흐름이니까요. 여러분들 전 비견과 겁재 자기 자신이 왕하냐 약하냐 뭐 이런 그 운의 흐름을 볼수 있는데 뭐 사주 명구 그걸 대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감만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쨌든 너무 강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그
스텝 바이 스텝 하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너무 와한 것은 너무 그 밖으로 큰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운이라는 것은 전체로 보면 우리가 질과 양을 좀 봐야 되는데요. 태가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 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것도 흠이고 너무 부족한 것도 흠입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한 것도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유불급에서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너무 과했을 때는 내가 자기 자신을 좀한 단계 딱 멈췄을 수 있는 그런 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고, 또 너무 처져 있을 때는 뭔가 용기를 불어내서 뭔가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한 것은 빼주고 부족한 건 넣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 그게 억강부야, 억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억부 용신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우리가 용신의 개념도 있는데요. 어쨌든 임수일간 여러분도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재정제, 그래서 비식제 운의 한주 운의 흐름이니까요. 앞으로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로 쟁취해내는 성취 보상받는 그런 한주 운의 흐름 좋습니다. 13일날 금요일날이 편재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로또 한 장씩 사시는 날 괜찮게 로또 택일 날로다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다 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임충인데요. 병임충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좋은 상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운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다 정해져 있거나 뭔가 이런 그 운이 결정론 쪽으로 다 운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운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갖다가 좋은 기로는 더 크게 더 그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고, 또 흉한 운은 그 피해가거나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운세 영상 보시는 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운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명리학자님께서 설명 주시는 대로 이때 이때 나쁨이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나쁜 거 그냥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건 아니실 겁니다. 나쁘다고 만약에 이런 부분 때 조심하시라는 거 설명도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식신 당사자가, 결국은 당사자 개인의 몫이고 본인이 어떻게, 암만 그 설명을 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거나 적응시키지 않으시면 결과로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그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운의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방송도 그럴 거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개인의 어떤 능력들을 가수평가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그런 그 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로는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다가 그 활용하시고, 또 약간은 그좀 불리한 운이 올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다가 좀 대처하시면서 그 운의 흐름을 좀 슬그렇게 대처하시면서 넘어가시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일날 토요일날인데요. 정재운과 함께 합운입니다. 정임합이라는 그 합운이 들어와 있고, 역시 그 합운과 달려오는 그 천우기인, 묘라는 글자가 천우기인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합운, 역시 임수 일간 남성 여러분들한테는 재성, 정재 배우자 운이면서도 이성운이고, 또 이런 때는 아무래도 뭐, 싱글이거나 이런 그 솔로이신 분들한테는 이성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소개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소개시켜준다 할 때는 토요일날 이런 날로 날짜를 정해서 만나시게 되면 천을 귀에, 뒤에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귀에 조력을 해주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어떤 소개팅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풀리는 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수일간도 비식재 구조니까요. 어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성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활력 넘치는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일간에서 이제 마지막 주, 계수일간이 되겠네요. 우리 이제 계수일간 여러분들. 계수일간 여러분들께서는 한달 을사월을 식신과 정제라는 이런 그 운을 이제 한달 동안 보내시게 됩니다. 역시 이라는 그 식신생재라는 말이 있는데, 사주 용어에서 명리적으로도 볼 때면 뭔가 시작하는 거 있어서 쟁제를 갖다 도와줄 때 과정과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 운의 흐름입니다. 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운의 흐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한 주가 아주 원활하게 잘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겁재 비견,
오타가 있네요, 여기요. 상가 아닌데 상가 아니었네. 네, 수요일 날, 11일, 10일 날 상가가 식신이라는 식상운이 들어와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제, 편제, 재성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15일 일요일 정관으로도 한 주째 마무리하시게 되는데요. 임수 일간 여러분들과 계수 일간 여러분들, 전체적인 수의 기운 여러분들께서는 비식재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사업적인 뭔가 성취 보장받는 그런 한주 올해 흐름이니까 활력 넘치는 굉장히 활기찬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14일에 이제 충운과 천우균이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충돌로 인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떨쳐버리는 그런 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대신 좋은 상황은 충돌로서 좋은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도 천의 기운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게 유지되고 그래 충돌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런 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기운, 에너지 기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바라보는 여러분의 운의 그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확장시켜서 넓게 보셔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두 가지 음양. 음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고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있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그런 다름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식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운도 바라보시면은 운을 충분히 더욱더 좋은 운은 더욱 크게 확대시킬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은 더욱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생길 수 있고 지혜로운 그 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 개운으로다 잘 활용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의 사신에서 일정적은 조금 그 삶이 윤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일날 일요일인데 정관운입니다. 합운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게합해서 이제 그 정관운인데요. 계수일간 여러분들께서는 정관운이라는 그 남성, 이성, 배우자운이니까요. 좋은 어떤 만약에 이제 한주 중에서 누군가의 어떤 소개팅을 받을 때면 일요일날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때 받으셔서 합은 잘 활용하시면 또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어떤 운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그 계술일간 여러분 때 14일날은 굉장히 좋은 날인데요. 이때 이제 그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장생이라는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도 있고 그런 그 천의 기운과 함께 충운을 잘 활용하셔서 좋지 않은 건 완전히 분리시키고 좋은 운은 충돌이 온다라도 겁먹지 마시고 또 조력자를 받아서 그걸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10일 날 화요일 날에 이제 12운성으로는 재앙운이면서 복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해일주 여러분들께서 계수일간 여러분 중에서 계해일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제 복운을 받는 그 계해일주 중에서 뭔가 자기 자신 계속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복이 많은 그런 하루, 아주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하루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별로 이제는 그좀 어렵게 답답하는 그런 그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잘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서 이런 복음도 두달한 번씩 오니까요. 만약에 이제 다음 한두달 후에 이제 5월 10일이니까 이제 7월 달 정도에 오는 그 보험 올 때는 내가 뭔가 시너지 효과 좀 받고 싶다라면 좀뭐 계획을 좀 가지시고 또 준비하면서 노력을 하시면은요. 그두달 후에는 아마 여러분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살펴본 5월 9일서부터 15일까지 주간 운세 다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지 않게 좀 짧지 않은 그런 긴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더 영상의 어떤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여러분들한테 질 좋은 영상, 그리고 또 내용도 또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좀 정리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주 여러분한테 복되고 행복한 그런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5월 16일, 5월 22일 일간별 주간 운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